147페이지 지역권 보면,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번 등기? 두 번 하고,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몇인?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그거, 그지? 자,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147페이지. 1번. 1번에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해야지. 분리해서 양도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는 전부, 성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 여러분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방. 그지? 자, 공유일 때 매디니 취득 빨리. 1인 취득 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그지? 그 다음에 성역지 소유자는 주어. 무슨 지 소유자는? 성역지 소유자는 만약에 그럼 자기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이라도 누구? 어?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설치 비용은 부담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사용하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 2번 틀린 거. 3번 아까 봅니다. 물권적 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반환이 없는 사람 누구? 저당권자와 지역권자. 다시 뭐?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다.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 3번에 2번. 아까 지역권은 항상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하고 지역권만 분리 OX, X. 그래서 3번에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3번에 5번 꼭 기억합니다. 취득 매딘 1인.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그지? 그 다음 4번. 4번에 3번. 앞뒤 바뀌었죠? 4번에 3번. 요역지는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지? 그래서 요역지, 성역지 자리 바뀌었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5번 갑니다. 틀린 것. 4번. 위기. 무슨 기? 위기. 위기는 아까 뭐, 성역지 소유자가 뭐를 부담한 경우? 의무. 의무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그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위기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예. 자리 바뀌었죠, 그것도.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 성역지 소유자는? 성역지 소유자는 또 어떻게 누구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무슨 권자에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면할 수 있다. 그지?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리가 바뀌었지.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6번에 4번 틀렸습니다. 핵심 단어 찾습니다. 그렇지. 소멸은 무슨 부? 전부. 그렇지.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전부. 소멸은 무슨 부? 전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전부. 그런 거 자꾸만 찾는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무슨 권자?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인.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꼭 요역지 소유자만이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자? 빨리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갑니까? 예.
특히 그 3번 갑니다. 아까 지역권은 항상 앞에 줘. 지역권은 무슨 지? 요역지 권리와 무슨 께? 함께.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소멸시효 정지입니다. 소멸 완성은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정지는 몇인? 1인. 됐습니까? 1인에 대한 정지는, 정지 중단은 다른 공인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5번 핵심 단어 또 찾습니다. 소멸. 소멸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지? 전원. 1인은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하면 누가 와야지? 전원. 이렇게 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전세권 갑니다. 156페이지. 자, 1번 갑니다. 틀린 거. 아까 이거 1번에 4번. 여러분,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기간이 만료해서, 뭐가 만료해서?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뭐하면서? 소멸하면서 일단 설정자는 누구에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돈을 주는데 전세권자에게 돈을 주는 걸 이걸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 쓰지 그냥? 전세금 반환 채권을 누가? 설정자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 이 빨리? 미리 압류 하든지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 1번에 4번 끝에처럼 아까 저당권자는 무슨 금 반환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야지. 전세권 자체 이미 전세권은 뭐 해버렸다?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실행 OX X. 전세권 자체 실행 없고 빨리 무슨 건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야? 압류해서 물상대위. 그 다음에 5번 간다. 1번에 5번 1번에 5번 주어 신축한 자 끊으면은 건물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신축한 자는 건물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상권 또는 임차인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또는 무슨 차인? 임차인. 자, 타인 토지에 신축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또는 뭐 임차권이 있단 말이니 그럼 그 건물에 무슨 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 지상권,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거기는 맨 끝에 보니까 여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은 토지 임차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틀린 거. 2번에 1번. 여러분 상인관계는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하는 게 상인관계잖아, 그지? 상인관계는 누가 꼭 건물 소유자만이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준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준용된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전세권 틀린 거. 여러분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하잖아, 그지? 근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 잘 냈는데 3번에 4번 여러분 고기 들고 여러분 그죠? 전세권자도 무슨 금을 안 주면 전세금 안 주면 무슨 권자하고 똑같이 저당권자처럼 경매 신청해서 임의 경매해서 자기 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여러분 돈 빌려주면서 다시 뭐? 돈 빌려주면서 원래 무슨 권 설정해야 되노? 저당권. 근데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무슨 권?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전세권 하고 근데
순수하게 돈 빌려주면서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이거든.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돈 빌려주면서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대로 유효. 돈 빌려주면서 전세권 설정하면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이거 뭐 무효. 그걸 뭐로 전세권 설정? 담보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3번에 5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의 경우 3번에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수익 사용을 완전히 다시 무슨 전이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이 말은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효. 없으면 뭐 무효. 완전히 배제하면은 뭐 무효.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저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 전세권 설정자 제3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뭐하다? 가능. 그거하고 똑같다. 아까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저당권자는 채권자. 근데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은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뭐 유효. 여기도 마찬가지다. 제3자를 전세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뭐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4번 가는데, 그지? 1번, 1번부터 다 보는데, 전전세 했습니다. 원전세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계속, 그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근데, 양도가 있으면, 무슨 도가 있으면? 양도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 그지? 근데, 전전세 하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법정갱신되는 경우 자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지.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그 다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 있다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청구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맞습니까? 예. 어쨌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권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지금 국어 잘해야 된다. 누군데? 을건데 을과 무슨 건? 전세권 치르겠다. 병이 전세권자다. 근데 이 건물을 누가? 제3자가 무슨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 누가? 제3자가. 그럼 무슨 권을 취득한 병은? 전세권을 취득한 병은 누가에게? 제3자에게 건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고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제3자가 거기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무슨 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누구에게 제3자에게 불법 점유하는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누가 부담한다?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전세 목적 부동산에서 경매 신청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아직 원전세권이 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그렇지. 그다음 5번 갑니다. 갑은 주어. 갑은. 갑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은 무슨 부? 일부. 1번 갑니다. 갑은 금지되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OX? X. 여러분 지상물 매수는 어떻게? 지상권과 토지임대 대차만 있다. 전세권은 그럼 뭐가 나와야 되노? 부속물 매수가 나와야 된다. 전세권은 무슨 물 매수가 와야 된다? 부속물 매수.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럼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설정자의 동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치? 그런 거 했죠? 그치? 그 다음에 3번 땡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고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고 이제 뭐만 남는다? 돈. 뭐만 남는다? 돈. 반환 채권. 4번 갑은 여러분 우선 변제하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부를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치? 그 다음 5번 그래서 4번 5번 계획이죠. 어른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은 거. 1번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2번 법정갱신. 법정 단어 들어갔습니다. 아까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가 아니고 뭐 없이 등기 없이.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에 통고할 수 있다. 아니죠. 소멸 통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이렇게지.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이든 뭐 토지 전세권이든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인관계 적용된다.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용익적 권능은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갑니다. 무슨 권? 유치권. 자, 1번 갑니다. 163페이지 1번 유치권 틀린 것 갑니다. 1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아까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유치권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있죠, 그제? 예. 프린터 개똥처럼 보여도 중요하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무슨 점유한 유치권? 간접.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거기 채무자가 직접 하고, 채권자는 간접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맞죠? 예. 근데, 주어. 5번. 1번에 5번. 주어. 매도한 자는 이지. 매매지. 매매. 매매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아까 했죠? 매매 대금, 자재 대금 됐습니까? 물품 대금, 명의신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다시 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자재 대금, 명의신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매도한 자는 자신의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 무슨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그 다음 2번 유치권 옳은 것. 여러분 아까 유치권자가 아까 고급식에 도둑놈 강도 들어올 것 같다. 어디에? 은행 금고에 맡겨놨다. 제3자와 이 점유 매경하는 게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 2번 갑니다. 자, 유치권자는 아까죠? 만약에 아까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언제?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승립하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주어 무슨 권자가 유치권자가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주어 무슨권자는 유치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유치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아까 시계 수리비 채권 소멸시효 무조건 뭐한다? 진행한다.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저번에 뭐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 유치권, 질권, 동시행 항변권 잘 나옵니다. 다시 무슨 권? 유치권, 질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다시 뭐 유치권, 질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려면 아까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됐습니까? 다른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깎아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 같다? 우선하는 것 같다. 변제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여러분 5번은 판례인데 짱짱짱 중요합니다. 유치권자가 주택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보아서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보아서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타담보 제공해라 라고 청구할 수 없다. 타담보 제공권 없지 그지? 여러분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어 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다른 물건 제공하세요 하는 이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자의 권리 5번. 자, 4번 갑니다. 옳은 것 다 보겠습니다. 목적물을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물건 점유해도 아까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물건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결연성만 있으면 되고 항상 물건을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채권이 발생하고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그지? 그래서 점유를 취득한 뒤에 목적물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유치권 인정되죠. 그럼 점유하고 처음에 그러면 시계 수리점 말씀처럼 처음에 점유할 때는 채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수리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구를 직접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없다. 유치권자는 오직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 보호청구권만 가지고 해야지 그 뒤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하면 OX? X.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아까 보존행위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따지 아까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아까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행위. 그래서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인정됐다. 어디에서?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아니 유익비에 관해서 기간 허여. 아까 했죠. 기간 허여 하면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돼서 유치권은 어떻게 승립 판단한다? 안 한다.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돼가지고 변제기.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5번은 거에서 한마디로 해서 유익비에 의해서 기간 허여 하면 무슨 기간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거죠? 1번
기억리은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은 다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1번 보증금 권리금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지. 그 다음에 여러분 리얼 무슨 회복?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한 청구권은 이건 무슨 이행?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슨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아니, 죄송합니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아예 비용 없다.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원상회복. 다시 뭐, 임대차에서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 하면 비용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쨌든 유치권 안 된다. 다시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상복구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면 이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 되는 건 D것인데, 여러분 자, 요거. 갑집에 허리 무슨 차이? 임차이. 근데 임대인이 약속 못 지켰다. 누가 약속 못 지켰다? 임대인이 약속 못 지켜가지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은 이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안 되노? 원래 유치권은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누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빨리 임대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이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손해배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이 약속을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지금 됐습니까? 됐다 안 됐다? 안 되잖아 그제? 유치권 안 된다. 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다 아니다? 아니고 누가? 사람이 뭐 안 지켜가지고? 약속 안 지켜가지고? 자 근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비용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산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필요비 유익비를 누구한테 줘야 되노 빨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줘야 되죠. 근데 이 필요비 비용 안 줘가지고 그걸 무슨 이행? 그거 필요비 상환 채무의 뭐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 이건 뭐 결국 이 누가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켰지만 필요비 유익비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고? 물건이지. 물건과 관련이 있는데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손해배상하면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하면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근데 뭐로 인한 물건과 관련이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손해배상은 물건과 관련이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손해배상은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요거 여기는 그러면 어쨌든 물건과 관련이 있다. 이거 어느 거? 필요비지. 그 다음에 사람이 약속 안 지킨 거, 그거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물건과 관련이 있는 약속을 안 지키는 손해배상은 무슨 건 된다? 유치권. 그냥 여러분 만약에 필요비가 아니고 아까 필요비 상한 거 없애고 그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되고 근데 뭐 필요비 채무불이행하면 뭐와 관계가 있다? 물건.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 있다? 유치권 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다시 그냥 아까 무슨 불이행?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하면 누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사람. 근데 사람이 뭐와 관계있는, 물건과 관계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물건과 채권 사이에는 무슨 손해배상과는 무슨 성이 있다? 결연성. 그거 좀 어렵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여러분 항상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유치권자가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럼 유치권자가 자기가 불법 행위가 아님을 입증. OX. X지. 항상 입증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이 그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6번에 3번. 갑은 유치권자입니다. 갑은 무슨 권자? 유치권자인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가 아님을 증명. 점유자가 증명. OX. X. 무슨 방이? 상대방이 불법 점유다.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그냥 채무불이행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근데 물건 뭐 필요비 유익비 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낼 수 있다? 유치권.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7번 한번 보는데 전부 다 기출문 7번 좀 유치권 어렵다. 어렵게 나왔다 이거. 27회 때 한번 보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자 언제 공사대금 주기로 했노? 보존등기 후 몇 월? 2월이 되어야 유치권 성립한다. 뭐 되어야? 2개월이 지나야. 그때가 무슨 기다? 변제기지. 그 이후에 무슨 건이 성립한다? 유치권. 그 전에는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월 15일 간 명의로 보존등기로 마쳤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 가면 자 1월 15일 보존등기 마쳤으면 언제? 3월 15일부터 유치권 할 수 있다. 며칠부터? 3월 15일. 자 근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은 위 주택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2016년 10월 17일에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다. 자, 그럼 좋다. 아까 언제 유치권 승립한 대노? 3월 15일이지. 근데 경매 등기는 언제 됐노? 2월 8일 됐잖아요. 그럼 아까 있죠. 아까 경매 등기 전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 하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금은 며칠? 경매는 며칠? 며칠? 2월 8일. 그지? 근데 아까 유치권은 언제? 3월 15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락받은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다. 옳은 것 됐습니까? 병은 일단은 소유권은 누가 취득했습니까? 경락인 누구? 병.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근데 을은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후에 승립했기 때문에 아까 병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 무슨 건은 승립했지만 유치권은 승립했지만 뭐 이후에 승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을은 무슨 이행?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맞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일단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유치권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언제? 이후에 승립한 거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나온다. 7번 되겠습니까? 꼭 돼야 된다. 요거 되는데 요거 모르면 안 된다. 아까 경매 전에 유치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 유치권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또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언제 돈 갚기로 했다? 보존 등기 후 2월. 되겠습니까? 네. 꼭 기억해야 된다. 27번 7번. 그다음 8번 갑니다. X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보존 계량을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의 외상 대금을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누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노? 을만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누구만? 을. 왜? 병은 유치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자재 대금, 매매 대금. 자재 대금, 매매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종료 이상 수리물을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그럼 을은 무슨 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치권. 틀린 거. 을이 병에 대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아까 저 주어 누구? 주어 병은 두 번째 주어 누구? 안으면 끊고 다시 두 번째 주어 누구? 병은 다시 무슨 은? 병은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왜 유치권 없노? 매매대금, 자재대금, 물품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또 명의신탁 이런 거 들어가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누구? 병은. 병은 뭐 자재대금이지. 자재대금을 가지고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을만. 누구만? 을만.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은 아까 했죠, 그죠? 아까 책에. 몇 호? 건물 짓고 201호, 202호를 지었지만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그 대금 전부에 대해서 무슨 건 있다? 유치권. 근데 경매하려면 뭐 하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어야 경매할 수 있다. 점유 안 하고 있는 물건은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매하더라도 아 환가를 위한 경매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뭐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승낙 없이 임대하면은 무슨 반 윗반 무슨 반 윗반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10번 갑니다. 여러분 27회 요거 27회 무슨 신청?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 이후에 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갑은 X 건물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갑은 X 건물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은 무슨 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됐습니까? 여러분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른 거 됐죠. 그치? 자 기억합니다. X 건물에 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만약에 점유했다면 여러분 어쨌든 유치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노? 변제기와 함께 뭐 해야? 점유. 근데 발생한 이후에 점유했다. 유치권은 맞지만 경락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기억은 그러면 병에게 유치권이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후에 역시 아까 후에 무슨 기가 도래했다? 변제기. 그러면 기억, 니은 같죠? 기억, 니은 같잖아요. 아까 유치권이 되려면 뭐가 돼야지? 빨리 되라.
변제기와 함께 뭐 해야? 점유. 근데 기억은 만약에 변제기 있었던 없었던 뭐 점유를 무승기 이후에 경매 이후에 점유하니까 그때 무승권 유치권. 그다음에 니어는 무승기 변제기가 무슨 이후에 경매 이후에 변제기니까 무승권 유치권. 그래서 기억 니은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고개 들고 유치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변제기와 점유. 그러면 기억은 무승기 이후에 아니 압류를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점유했다.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또 이어는 경매 신청 이후에 무승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경락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같죠? 예. 자, 기억 갑니다.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마였고 취득하였고. 자, 그러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을의 저당권이 갑보다 뭐, 그러면 뭐, 저당권이 먼저 승립했던, 나중에 승립했던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승립해도 을은 됐습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 뭐, 유치권 행사에는 저당권이 뭐 설정되어 있든 말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리얼. X 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됐습니까?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이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뭐, 먼저 맞춰진 경우. 됐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판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등기하고 관계없고, 뭐요? 압류의 효력이 뭐,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뭐,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고 줍니다. 그럼,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뭐, 먼저 이루어져 또. 언제를 기준한다? 효력이 발생한 때. 뭐가 발생한 때?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한다. 되겠습니까? 압류의 효력이 뭔 때? 발생한 때. 그 다음 11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10번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느 거? 디귿과 리얼.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압류의 효력 또는 뭐? 경매 신청 등기. 다시 뭐? 압류의 효력, 경매 신청의 등기. 전이냐? 후냐? 유치권이. 전에 승립해야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후에도 유치권은 주장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건 누구?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아까 고급식에 강도, 뭐, 절도범 들어올 것 같다. 은행 금고에 맡겨놨다. 은행은 뭐 직접 유치권자가 무슨 적 간접에 의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또 소멸 사유가 아닌 거 5번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양도해도 자기들끼리 양도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갑니까? 저당권 잠깐 쉬었다.